뉴족. 뉴족, 뉴족 카페. 뉴족 카페. 와우. Wow. Oh, amazing. Thank you so much. Oh my God. 굿모닝. 하이.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우디아라에 왔어요. 사우디아라. 네. 오. 오늘 사우디아라에 와서 네. 커피를 마셔 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를 가느냐? 캠퍼스 커피. 캠퍼스 커피. 저희 구독자분께서 캠퍼스 커피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고는 싶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서 오늘 그 추천 받은 곳을 갈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뭘 시킬까? 아이스 필터를 시킬 생각이긴 한데. 나는 처음 와봤으니까 소유라떼를 먹어봐야겠어. Hi. Could I please get one cold brew and one soy latte? We have it here at the Goy. Have you? Yeah. So we're having one cold brew and one soy latte. Yeah. Do you guys like some parmesan, some croissant or something?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No, we're good for today, yeah. No worries. So that'll be $12.98. Yeah. We'll bring you the coffee, but feel free to grab yourself some water then. Awesome, okay. Thank you. 그 생각도 했었어. 만약에 여기서 커피가 맛있으면 커피빈을 좀 사갈까 생각했었어. 좋은 생각. 추천을 받은 만큼 마음껏 만끽하고 가야 돼. 멋진데? 이거 위스키 같다. 콜드브루에서 얼음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위스키 같아. 커피를 시키면 이렇게 원두 정보를 이렇게 주시네요. 내 것도. 저는 소이 라테 시켰고. 콜드브루? 짠. Cheers. 한약 맛이 나. 그래? 내가 뭔가 어렸을 때 마셨던 한약 맛이 나. 나는 카라멜 맛이 난다. 오. 근데 써있네. 맞아. 버터스카치 맛도 나. 진짜 멋있다 이거. 내가 먹어본 소이라떼 중에 제일 특이한. 잘 어울린다. 맛있어. 이 소이 라테 그 원두는 Superior라는 원두인 것 같은데 거기에 Rich Caramel, Butterscotch, and Sweet Red Fruits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그 맛들이 나. 특히 카라멜이랑 버터스카치 맛은 진하게 나. 여기는 이제 넛메그 그리고 스티키 데이트 푸딩 그리고 초콜릿 퍼지가 들어가 있는 버번 맛이 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리커. 네.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 커피를 왔는데 캠퍼스 커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캠퍼스 커피는 2002년도 시드니에서 창립이 된 로스터고 시드니에서는 꽤 많이 쓰는 커피 빈 종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 커피 카페가 꽤 많이 이렇게 있어요. 시드니에서 캔버라에서는 오나 커피가 이제 창립된 곳이기도 하고 멜버른은 좀 다양하지. 다양하지. 또 많기도 많고. 근데 좀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곳들은 마켓 레인 커피 아니면 뭐 듀크스 커피. 세인트 알리. 메이커스 뭐 이런 식으로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사우스야라 온 김에 좀 탐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너무 좋다. 네, 우리 추천받아서 왔잖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많이 추천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어딜 갈까요? 제발 네 추천해주세요. 왜냐하면 멜버른에서는 카페들이 많잖아. 우리가 안 가본 카페들도 엄청 많을 거고 예전에 우리가 브런즈윅 탐방을 했었잖아. 그렇죠.
그때 이후로 좀 다른 지역도 희망을 해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맞아. 좀 다른 지역들도 가보고 싶다. 와, 저 크로아상 뭐야? 두바이 초콜릿 크로아상이야? 최근에 진짜 모든 카페들이 다 두바이 초콜릿을 인스포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그쵸, 컬러가 보면 약간 요런 컬러다. 초록 색깔? 캠퍼스 크로아상인가? 어, 그럴 수도 있다. 섹시구나. 캠퍼스 크로아상. 구독자분 추천 덕에 이런 데 모아보네. 그러니까. 좋네. 뉴족 카페. 뉴족 카페. 맥주야? 광고하는 건가 봐, 그지? 어, 그러네. 내 생각 여기가 명당인 것 같아. 어, 여기가 바로 그 입구 옆 피자? 네. 바로 도로랑 붙어 있는 자리거든요? 바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을 할 수 있고, 햇빛도 좀 받을 수 있고. 꽃가루는 아닌가? 아니야. 저희는 방금 캠퍼스 커피 나왔는데 이 빈 샀어요. 아까 예민이가 뭐 마시는 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15.80. 나쁘지 않다. 응, 250g에. 오, 먼지 날리는 거 뭐야? 어. 어, 해피버가 오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 괜찮다, 나는. 오, 거의 먼지가 비 오듯이 오는데? 어, 저희가 이제 갈 곳은 홈이라는 곳인데, 어, 바스로브나 그 침대 커버? 그리고 뭐 슬리퍼 이런 집에 쓸 수 있는 용품들을 파는 곳이에요. 그 홈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컬러풀하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만드는 곳이긴 한데, 이 사우스 야라 멜번에서 만든 브랜드고 올해 창립을 한 브랜드예요. 어, 이름부터가 뭔가 호주스럽다. 그렇지. 어, 끝에 뒤에. Y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습성이 있지. 맞아 맞아. 어. 코지한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네, 드디어 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되게 예쁘죠? 이건 좀 컬러풀하게. 예민이 방금 잡은 약간 해리지 스타일 느낌. 해리 스타일? 해리 스타일. 좀 이렇게 커플룩. 커플룩. 그지? 어때? 이런 양말도 귀엽다. 이런 건 좀 클래식하다. 어, 이게 있긴 하대.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제품은 없어서 그냥 다음 기회에. 난 좀 새롭다. 평소에 저런 제품 같은 거 잘 안 보는 편인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건들에 굳이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오,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어, 예쁘고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어. 집에서 컴포트블하게 있어도 예쁘게 입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지. 다음으로 저희가 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이솝입니다. 네.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야, 그치? 핸드크림하고 소프가 유명해요. 어, 맞아. 네. 그리고 비싼 걸로 유명하다? 이솝이 사실은 멜버른에서 이제 198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30년 넘게 그 브랜드를 갖고 왔는데, 2023년도에 로리알이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게 리서치한 바로서는 로리알이 인수한 이제 최대 규모가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다. 그
핸드솝 같은 거를 사서 그 통을 이제 다 쓴 뒤로 다른 향으로 이제 채우는 거야. 아, 이솝? 근데 이제 이솝 그 보틀이 너무 예쁘니까 그거를 킵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거 만약에 그 카페나 식당에서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파인 받을 수 있어. 어. 진짜로? 어. It's apparently illegal. 왜, 왜? 속이는 거라서? 속이는 거라서. 왜냐면 이솝 브랜드의 그 제품이 아닌데 아~ 거기 안에 그 마케팅이잖아 그것도. 이솝 보틀을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 안에는 다른 브랜드의 소프가 있으면 그거는 속이는 거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거 좀 유명한 그런 이렇게 일화라고 해야 되나? 어, 어. 그만큼 이솝이 인기가 많다. 네. 명성이 높다.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네. 방금 저희가 이솝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티를 권유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문화다. 이 티를 마시면서 이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되게 잘한 것 같아. 릴렉스 된다. 좀 차게 만드는 것 같다. 돈 들고 왔어? Resurrection Aromatic 핸드밤 이게 좀 유명한 그 센트이긴 해. Resurrection이 부활이야? 부활.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 오. 이솝이란 이름이 내가 듣기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솝 우화 할 때 그 이솝이더라고. 왜 그 이름을 했냐 했더니 뭐 이솝의 어떤 그런 철학을 담고 싶었대. So maybe like a present. Yeah. But I'm not sure what. There's a lot. There's a lot, yeah. So many different options. Yeah. So I guess, would you want to go for something more like focused on like body or skin, or could you do a little mix of things? Maybe rather than like so much skin, yeah, maybe scent or like hands. We have the packs that have like the hand wash. Otherwise, you could choose, like pick out a specific hand balm, a specific hand wash. Yeah. Room spray. Is this a room spray? These ones are room spray. Okay. Yeah. So Istros is like pink pepper, lavender, tobacco leaf. That one's so lovely. It's That's really quite calming. Nice. Yeah. This one is a little bit more fresh. I'll get that. You want to get that? Yeah. Okay. What do you have planned today? Well, we just went to one of the cafes here because we're not really from South Yarra, so we're just kind of like going in and out of like the cafes and the shops. It's always hard to come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It's kind of nice to see what the other places are like. Wow. Oh, oh, amazing. Thank you so much. It's like generous. We're allowed to give it away. Okay. Thank you so much. 네, 저희는 이제 배고파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사우스 야라 하면 란쪼 우들. 네. 아, 여기네. 네, 여기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 마셨는데 속이 풀린다.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란쪼 먹고 또 후식 마시러 왔어요. 아이스 마차 라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햇살도 좋고 딱 헤이피버 걸리기 좋은 날씨. 그러니까 Bless you. Thank you. Thanks a lot. 짠! 마셔볼까? 먹어봐. 맛있네. 그러면 한번 걸어가보자 이제. Let's go. 어디 가는데? 따라와봐. 잔말 말고 따라와봐.
이제 밍밍해졌어.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이 빨리 녹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우디 아라에서 보타닉 가든으로 걸어왔어요. 여기 한 번씩은 꼭 와봐야 하는 곳이지. 오늘 날씨가 따뜻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피크닉하고 산책을 많이 온 것 같아. 아,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퀸스타운 영상들이 이제 다 올라가고 멜번으로 돌아와서 어떤 영상들을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행 영상들을 찍는 것도 되게 힘들긴 하지만 좀 재밌고 좀 더 찍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 멜버른 여행뿐만 아니고 호주 국내에서 맞아.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찍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려주세요. 여행 영상들을 좋아하시나 그러게. 아니면 뭐 멜버른 카페?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 things to do? activity? 같은 거를 더 찍을까요? 되게 뭐 다양하게 우리는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고 아 맞아 그리고 뭐 사람들이 여행 영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행 영상만 하진 않겠지만 우리랑 잘 어울리는 어떤 테마가 어떤 건지 우리는 또 궁금하지.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 오디언스의 시선을 좀 맞아.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과연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오디언스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실까?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는 하실까? 기대는 하실까? 우리 거의 이제 300 구독자들 향하고 있다. 그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맞아.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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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가 11월에 한국을 가요. 이제 겸사겸사 가는 건데 한국을 안 간 지 2년 되기도 해. 저는 호주 온 뒤로 처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거의 2년? 2년 만에 또 한국을 들리는 거라서 우리가 같이 한국을 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설레이기도 하는데 또 2년 만에 뭐가 바뀌었을지 뭐가 요새 핫한지 모르잖아. 혹시 한국에서 갈 만한 곳들이 있다면 맞아. 추천을 해주세요. 한국 가면 이제 지인들한테 어떤 선물들을 사줘야 되나. 맞아. 팀탐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국 갈 때 이거는 꼭 사간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호주에 계신 궁금해. 분들 중에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말고 1인당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1인당 하나씩. 구독자분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는 거지. 우리는 댓글이 고픈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같다.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안 해준다. 그걸 해도 안 해주는데. 한국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 리스트를 또 적어야지. 그러네. 먹고 싶은 리스트를 딱 적고 가야지. 먹고 싶은 리스트를 적는 거구나. 여기 해외에 사는 분들은 공감할 거야.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먹으면서 티크해 나가는 그 재미. 파워 제이구나. 제이들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나 제이 아닌데 나 군대 있을 때 그거 했었어. 그래?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싶어? 그래서 피리 수첩에다가 이렇게 썼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었어? 기억나? 초콜릿바랑 초콜릿바 짜장면 이런 거 썼던 것 같아. 초콜릿바 되게 소박한데. 제가 다음 달에 뉴질랜드를 가요. 오클랜드를 갑니다. 원하시면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입니다. 일상생활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 모르지. 아 그래? 물어봤어? 물어보면 관심 없다고 할까 못 물어보겠다. 아 어쩌라고요? 만약에 5명 이상 5명 이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오클랜드에서도 일상생활을 좀 찍고 부탁한다 편집. 그래서 저희의 계획 들을 말씀드렸는데 두 달 동안 계획이 그거예요. 뉴질랜드 가고 이제 같이 한국 가는 거.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그렇지.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공원에서 많은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어, 맞아 맞아. 어. 공원을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온다라는 거. 어. 공원을 아예 안 온 건 아닌데 공원에서 촬영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렇지. 힘들었지. 왜냐하면 겨울이기도 했었고. 아 그렇네. 어. 이제 날씨가 이제 좀 풀리고. 아, 풀리면서 다시 좀 공원을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